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무척 가난하였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들어온 그들이 사용했던 구제품을 얻는 것은 큰 자랑이었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초콜릿이나 깡통 음식을 먹는 것은 큰 특권이었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났지만 그 시절은 더운 수돗물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고무장갑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 밥솥이나 냉장고, 전자레인지, 자가용이 오늘날처럼 집집마다 즐비하리라고 그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당시 강북과 강남을 잇는 단 하나의 한강다리조차 외국 기술자들이 들어와 건설해 주었으나 지금은 우리 손으로 만든 다리가 29개나 되는 대한민국 코리아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존경받는 선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에 있는 이웃나라들은 우리나라의 그 빠른 성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몰려오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한국인 그 여행객이 가는 곳마다 만난 그곳 발리 청년들은 영어를 무척 잘하고 한국말도 아주 잘 구사하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를 따라다니며 통역을 해준 그 현지 가이드 여자분은 5년 전에 집도 팔고 땅도 팔아 부모님이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6개월을 보내주어 지금은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찌나 그분이 한국말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노래도 한국 사람처럼 잘 해내는지 놀라웠습니다. 그분 말이 집을 팔고 땅을 팔아 한국에 유학 갔다 온 후 6개월 안에 그 돈을 도로 벌었고 지금은 집을 5채나 더 샀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곳 청년들의 꿈은 한국으로 유학 갔다 온 후에 한국인들을 상대로 관광 가이드를 해주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발리 사람들의 그 집 앞에는 작은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부잣집은 하루에 5번씩 차려야 하고 보통 평민들은 하루에 3번씩 음식을 예쁘게 차려서 집 앞에 놓아 그들의 신이 와서 먹도록 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사는지를 알려주는 표징이라고. 그래서 여자들은 바쁘다고 말을 합니다. 집 앞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서운 그런 수호신의 동상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그들을 돌본다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으며 또한 그 우상에도 등급이 있어서 등급이 높은 그러한 신의 동상은 이런 아랫도리를 치마로 감싸고 있고 지위가 낮은 신들은 벌거벗은 것으로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사원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은 거의 신처럼 대접을 받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그 원숭이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 원숭이들이 부리는 횡포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자고 안경이고 카메라를 채가는데 쫓아가면 원숭이들이 도망가 버리고 막대기로 때리면 원숭이들이 떼를 지어 달려들기 때문에 그 여행객들이 위험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나라 여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한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우상을 모시고 이런 인도네시아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지진과 공포로 떨어야 하는 그러한 일본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둘째 아기가 잉태되면 무조건 낙태해야 하는 그러한 중국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외국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때 살짝 하늘에서 보이는 그러한 북한 땅은 삭막하게 그지없습니다. 1시간 지척에 있는 그러나 비참한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민족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죠? 얼마 전 베트남 호치민 대학의 교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나라 발전의 그 이유를 배우러 왔는데 저는 그들과 함께 여행도 하면서 강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첫날 밤에 저와 함께 호텔에 머물어야 했을 그 여자 교수님의 눈동자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오래 치른 그러한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많이 의심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도 처음 저를 만나고 두려워했고 그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앉자마자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녀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 차고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음악의 역할이죠. 그들은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였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였죠. 우리나라의 성공의 비결 중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힘이고 둘째는 음악의 역할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베트남 곡을 하나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자랄 때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대부분의 그들은 노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같은 방을 썼던 그 한 여자 교수님이 타령조에 늘어지는 단조의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그 슬픈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모차르트의 자장가와 You Raise Me Up을 불러주었습니다. 느낌이 어떻게 다르냐, 당신들의 나라의 음악과 외국의 나라의 음악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은 자신들이 음악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지만 듣기만 해도 베트남 노래와 모차르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왠지 힘이 솟아난다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단조의 노래가 단조의 슬픈 노래가 흐르는 나라들과 장조의 힘찬 노래가 흐르는 나라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뉜다고 말해주었죠. 당신들의 나라도 행복하고 명랑한 장조의 노래와 그러한 음악이 울려 퍼지게 하라. 그리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그러한 음악을 듣고 접하고 배우고 그렇게 그러한 시간을 빨리 만들어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들은 물론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들의 아버지들의 역할이기도 하였지만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장조의 노래가 큰 힘을 발휘하였고 나라를 위해 외치는 축복의 소리 그러한 기도의 힘이기도 합니다. 축복의 노래와 그러한 소리와 그러한 힘이 우리나라의 땅과 산천초목,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으로 이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탈무드 바이블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성공한 비결의 책이며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베스트셀러를 당신들이 학자니까 한 권씩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니 그들도 하나씩 갖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공회에 연락을 하여서 이들에게 바이블이라는 책을 선물하였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우리나라를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우리의 언어와 성품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빨리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